투나잇 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는 판단에 따른 거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민정수석실 부활 그리고 여야 당내 상황까지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화 나올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민정수석 부활, 네, 앞서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라고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먼저 그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라고 할까요? 주요 권한, 뭐 주요 역할이라고 하면은 사정기관의 사정기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사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방편으로는 민심을 청취하는 역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본 민정수석실의 부작용을 우려한 바가 있죠. 그 부작용을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사정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인데 사정기관의 독립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실제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왜곡돼서 들어오고 보고되는 것들이 있더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사정기능을 제외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이렇게 좀 반발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순수한 의도로 여기 이번 총선 민심에 따라서 민심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라 하는 명을 받들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언론에서는 여야의 엇갈린 반응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좀 봐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봐드리려면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변화한다는 느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변한다는 느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상태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어떤 대책들을 내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국민의 마음을 좀 얻는 일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민심을 청취한다 그러는데 예. 민주주의에서 민심의 가장 정답 같은 게 뭡니까? 선거 결과입니다. 예. 선거 결과. 선거는 민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의 그냥 지표가 되는 것이지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에서는 그냥 정답지 같은 겁니다. 그 민심에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2년간 잘하신 게 아닙니다.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꾸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 시각에서. 그러면 이 불신을 해결하지 않고 사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작용이 컸던 그리고 본인은 그 부작용 때문에 없애겠다고 했던 걸 갑자기 네. 되살린다? 어느 국민이 그걸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신 그 이야기 처음 접하고 나서 또 어떤 생각하셨을까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기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도 했어요. 이게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직접 또 언급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뭐 사법 리스크 있다면 대통령이 뭐 직접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은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시간적인 제약으로 충분한 설명이야 불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뼈대는 설명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게 총선에 대한 민의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셨다라고도 했는데 제가 볼 땐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이 보일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은 최소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담을 시도했고 또 이 안에서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민의를 듣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민정수석실을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의 보고자들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것은 왜곡될 수가 있다 민의가 국민의 네. 뜻이 그러면 보다 더 상세하고 더
현실감 있는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서 그 기능에 한해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기자들 질문 중에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정수석이 무슨 제재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리고 위증교사 같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거 자체가 저는 질문의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의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하게끔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이준영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주제를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더라도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지금 용기를 낸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진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직접 설명하고 풀어야지. 내가 풀겠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2년 동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미진하다.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서서 성의를 보이셨어야죠. 근데 그동안은 성의 한번 보이지 않으시고 소통 한번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것도 설명도 안 하시면서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명으로 내가 풀겠다? 그럼 그동안은 안 하신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죠?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분이 윤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시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김 대변인께서 기자회견 관련한 언급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예. 기본적으로 국민이 뭘 알고 싶은지, 뭘 듣고 싶은지에 대한 해소를 위한 답을 주실 자세를 가지고 예. 어떤 질문에도 정말 정성껏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도 내놓으면서 설명을 해놓으셔야 국민들은 아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요. 그냥 그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듯이 그 순간을 모면하듯이 시간만 때우듯이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진짜 국민들은 절망하고 완전한 포기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주제, 시간 이런 것들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키워드화 되고 있잖아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한 그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 키워드들, 그 주제들이 과연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어떤 말까지 할까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록 승리했지만은 국민의 뜻,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예. 과연 국민들께서 지금 정쟁 요소가 되는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올 겁니다. 최상병 특별법이라든지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만 정말로 궁금해할까? 이거 받을 거야 말 거야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 지금 처해 있는 경제 상황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는 질문과 응답에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이 회견의 수준은 굉장히 바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총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심과 민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하고 있는 건 결국 정쟁용 법안들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못 먹고 못 살고 있나요?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거대 야당으로서 어떤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의를 챙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주제를 제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이 부분도 과감하게 맞부딪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때까지 뭐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곤란한 게요. 이 부분들 법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누가 봐도 정쟁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여론에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해라고 하면 이건 부딪혀야겠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야당에서 해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 소통해라 소통해라였는데요. 이제 또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소통보다는 정쟁형하는 현안들로 끄집어들이면서 또 이걸 방해하고 발목 잡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은 진짜 소통을 원했던 적이 있느냐, 국민들을 위했던 진짜 민생을 고민했던 적이 있느냐. 지금 만약에 그게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협치의 손을 내밀 때 단 한 번이라도 잡아줘라. 그리고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고민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평론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자꾸 뭐 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를 돌리는 것은 총선 민의를 아직도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변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고 뿐이 볼 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자,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이요. 예. 선거 판도를 중간에 완전히 바꾼 이슈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꾼 이슈를 총선 민의라고 아니 민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뭐가 총선 민의인 겁니까? 총선 민의는 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걸 최상병, 최해병 사건의 의혹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종섭 대사를 도주시키듯이 공항을 빠져나가게 한 그 모습. 거기에서 2주 사이에 그 지지도 내지는 총선의 판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민의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을 푸는 문제도요. 네. 지속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의구심으로 그리고 그 법을 어떤 사법을 어떤 추진하는 국정 운영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야당 인사들 수사하듯이 그런 모습은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이 정권은 그래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가도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어떤 화살이 칼날이 겨누어져도 공정하게 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경제 문제는 민생 토론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국민의 귀에 안 들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불신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뒤에 또 기자회견이 있을 테니까요. 보고 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줘서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런 말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아예 삼김 여사 특검하자. 여기서 말하는 삼김이라는 게 지금 언급하는 김건희 여사 더해서 뭐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그리고 김적숙 문재인 전 대통령 여사까지 같이 삼김 특검을 하자라는 말을 했던데 뭐 당내에서 비슷한 의견 내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제가 비슷한 말을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전에. 근데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의 관리도 잘못됐고 사람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잘못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가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기에 명품백에 손대는 장면 하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 국고로 그 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됐던 건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비해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 동안에 3년의 시간 동안에요. 7급 공무원이죠.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을 자기 수족처럼 부렸어요. 90%가 김혜경 여사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최소한의 급여만 더해도 약 3억 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간용차도 이용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고를 지금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거야말로 지금 특검 대상인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타지마할 여행이라든지요. 그리고 노르웨이 여행 같은 경우도 여행이라고 하면 뭐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꼭 국모가 해야 되는 영부인이 해야 되는 행사들을 빠져가면서도 주요 관광지들을 돌아다녔다 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옷, 귀금속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건 정말로 큰 금액들이에요. 그럼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역시도 당연히 특검해야지 맞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이야기했던데요. 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하명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항우나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사건에 관계된 여러 명이 지금 이미 1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윗선 수사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야말로 특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 특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정말로 제대로 특검을 요구해야 될 사항들은 요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특검거리에 계속해서 끌려가서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게도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정말로 이게 견월망지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가르친 건 민생이라는 달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정쟁용 관심사들에만 이렇게 모든 것을 쏟느냐. 그럼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회담에서 계속해서 민생과 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가 돌려줬던 게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민생을 위해서 민의를 위해서 무언가 협치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이 삼경 여사 특검 이야기 나온 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물타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혜경 여사 지금 검찰에서 특검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특검으로 바꾼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특검으로 바꿔서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김혜경 여사 특검을 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검찰이 특검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 받을까요? 근데 거기다 김정주석 여사까지 껴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물타기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자기 주변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면 남에 대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자기 주변에 대해서 감싸기로 보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도 해드리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아주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계속 주변을 조사 안 했다라고 했는데 당장에 대통령의 장모가 실형을 받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최상병 특검 같은 주장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여야 상황도 저희 짚어봐야 할 게 많아서요. 첫 번째 키워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전대룰 논의 시작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야기인데 황우여 비대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천목회, 그러니까 수도권의 3040 모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원 100%인 것에 대해서 뭐 50% 얘기도 나오고 70% 얘기도 나오기는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수면 위로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좀 당내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바꿀 좀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시죠, 그게?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뭐 당론이 아직 모아졌다라는 단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원과 여론조사가 5대5여야 된다. 청목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청목회가 이게 뭐 당을 대표하는 젊은 기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한 20분 정도가 아직 들어가 있는데 그러고 또 이제 반대로 뭐 7대3 정도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처럼 25% 정도를 여론조사를 참여시키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100%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이 좋다.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각자 룰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룰이 만약에 개정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앞으로 한동안 바뀌지 않을 전당대회 때마다 바뀌는 룰이 아니라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룰이 변경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어떤 후보도 불만이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룰로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천목회에서 한 이야기들 쭉 보니까 지금 단일 지도 체제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집단 지도 체제였던 거 언급하면서 뭐 그런 형식을 조금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목회가 예를 들어서 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당의 젊은 정치인들 모두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단제도체제와 지금 집단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 나왔던 사람들을 득표순위에 따라서 모두 최고위원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대표 후보 따로 최고위원 후보 따로 인 상태이죠. 근데 집단지도체제가 되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당대표급이
최고위원에 다 배치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모호해진다 하는 것과 의견이 나누었을 때 어떤 통합이 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사실상 변경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당대표급들이 다 이렇게 최고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또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룰 변경이라든지 집단 지도 체제 등을 이제 접목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예. 모든 제도는요. 100% 옳은 건 없어요. 장단점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를 하고 어떤 시기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천목회에서 얘기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총선에서 이미 문제가 됐고 총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너무 당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고 다양성이 떨어지고 다른 목소리를 배척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건강한 어떤 논쟁이 존재하고 상호 견제도 존재하고 그 속에서 경쟁 속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점, 이 시기에 맞는 제도를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좀 여당이 변해줘야 다른 당도 지금 사당안이 뭐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도 같이 변할 수 있다. 이걸 좀 여당이 선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당이 변하지 않으면요. 국민은 지금 우선 더 책임이 큰 정권과 여권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마무리됐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국민의 심판은요. 다음 지선과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잘 생각하셔서 수용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께서 장단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황우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달 정도 연기한다는 보도 좀 나왔습니다. 언제 진행되는 걸까요, 전당대회? 글쎄요. 이것 역시도 좀 말이 많은 부분이라서요. 예. 뭐 지금 황우협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좀 늦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고 또 이 당대표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건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당내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좀 바로잡고 그리고 당을 좀 집중시킬 수 있고 단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전대 연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관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당을 이끌던 인원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자,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그 각자 다 다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도 있고 또 이번만큼은 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느냐, 좀 한번 쉬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떤 한 명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누구 한 명에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당이 변화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책임론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반대 입장이긴 한데 예. 한동훈 위원장 개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좋을지는 또 본인의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전당대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지금 보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 보수의 디딤돌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역량을 다투셔야 될 때이다. 이게 단지 자리 싸움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는 진짜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부디 좋은 분들께서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하셔서 이게 보수의 디딤돌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뭐 평론가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 좀 많이 평론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뭐 말할 수밖에 없고요.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총선 지휘의 결과로 패배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 당권에 도전한다? 그럼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욕했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 나오는 게 상식적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정치권과 기득권자, 특권층에 분노하는 것은 자기들만은 공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공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은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상식을 얘기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모습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쩌면 최초로 상식적인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그걸 깨고 다 같이 비상식적인 정치인이 되시겠다면 나오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대를 논의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키워드 여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개혁 기동대 명명.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개혁 기동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한 내용들 들으면 확실한 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뭘 견제하죠? 확실한 견제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 대한 확실한 네. 좀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개혁 기동대는 강성 지지층의 코드 맞추겠다 이걸로 뿐이 저는 안 들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그 정당이요. 국민의 민심을 파악하고 낮은 자세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정권의 오만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기동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힘이 좀 생겼다고 싸우자고 드는 것뿐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필요로 한 게 뭐였는지를 살피고 그걸 먼저 하면서 그리고 견제도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 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신분립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조금이라도 진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인다면 어떡하실라 그럽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받쳐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불신이 빠지는 순간 이쪽이 불신의 대상이 돼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피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고민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쓴 건지 일단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를 계속 앞에다 내걸고 전혀 개혁 요소가 없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특검, 정쟁 뭐 등등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단 예견되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비명학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본인의 친위대들을 어쨌든 국회에 다 이렇게 등판시켰고요. 또 이러고 나서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점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친명 군단대를 내세웠고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돌격대장 역할 뿐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 보시기에 참 답답할 것 같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승기를 손을 들어준 것은 민주당 너희들이 정부와 더 대화를 해서 그래도 민생을 더 논의해보라라는 뜻이 있을 것인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네, 계속 오로지 정쟁. 그리고 이 정쟁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원내에서라도 그래도 민생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진짜 민생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축하하기 위해서 홍철호 홍수석이 찾았는데 거기서 원내대표가 이제 홍수석에게 최상급 특검법 수용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고 또 거기서 거부권 행사하면 전국에 파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는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란이 일 것이다.
민주당은 파란을 항상 원했던 당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이 행정부가 정말로 부담을 느낄 때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2요구권 자체가. 네. 그럼 양국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노란봉투법. 민주당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요. 부담이 돼서 이거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이 법안들 통과 줄줄이 시키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했던 건들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 계속 이런 법안을 넘기느냐. 그럼 파란을 원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과드리고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무의미한 정쟁용 법안들을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남은 3년 동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2요구권을 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하고 예. 이걸 또 반복할 생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좀 많이 써주시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 과연 협치의 마음이 있는 것이냐라는 표현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개혁 기동대 명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최상병 특검법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 여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와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네. 다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번 총선을 관통했던 이슈예요.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총선의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뒤집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다른 이슈와 묶어가지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총선의 민심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의 것들은 개혁 기동대라는 말로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만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민주당이 파란을 바라겠죠? 예? 바라겠죠? 국민들도 파란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거부하면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정쟁용 법안인 게요. 최상병 정말로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전 연결식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국민적인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왜 정치적이냐라고 하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근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특검을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특검이 진행되면은 여기 네. 변호사들 중에서 이 해당 검사들, 특검 검사들을 지목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민주당이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정쟁용 정치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었던 검찰 못 믿겠다고 만들었던 공수처에서 네.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이니 이거는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개혁 기동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최상병 특검법까지 그 부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두 분께서 의견이 다른 것까지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